전남 해남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정의 손길이 전해졌는데요.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광주에 있는 한 병원이 지난 6월에 전남 화순군에 이어 전남 해남군에 지난 11월 26일 마스크 1,000장과 손소독제 500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 릴레이 기부를 이어갔습니다. 의협에 종사하면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, 그 후로 그분들 진료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게 제가 꼭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기부 사업을 비롯해서 병원 내부에서 사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날 기부된 마스크는 해남 보건소와 기관을 통해 보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. 병원 측 관계자는 의료진이 독거 노인과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벌어들인 수익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의료 취약 지역에 전액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